아침 명암 유원지 보트장 가는 길 한 바퀴 돌아봅니다. 옛날 어릴 때 그런 노래 있었어요. 걸으면 건강하다, 걸어서 가자. 너도 걷고 나도 걷고 걸어서 가자. 아, 몸에 냄새 풍기려고 웨이스코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애기 이름이 뭐예요? 코기예요. 응? 코기. 코기, 웨이스 코기. 안녕. 아이고, 아이고, 나 좋아하는 사람 금방 알고. 아, 잘 돼 있어요. 아주 바닥에 충격이 없도록. 오, 또 캠핑카도 있네요. 풍주사 가는 길이구나. 아이고, 풍주사 범추스님 나랑 교화위원 오래 했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캠핑카 놓기가 아주 좋은 자리구나. 케빈 이현 가는 게 런닝맨 차량이라면서 수성역에서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좀 가는 길을 이렇게 해놨어. 어떻게 걸으는 거야? 오뉴 필라테스. 우리부터 마감 오후 8시 이름이 아주 명암 유원지로 이름이 바뀌었구나. 우리 어렸을 때 명암 방주, 명암 저수지, 명암 유원지 이름이 막 바뀌네. 제가 교회 개척했던 데가 요거 가까운 청주시 탑동리였는데, 이야 붕어들 봐라. 또 조그만 고기들이 있고. 아직 분수대는 가동이 안 되고 아주 데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청주의 명물 명암타워가 이제 내부 영업은 다 끝났고 철거들을 하고 있어요. 참 축복받은 동네 사람들이구나.
이야.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 얘들아, 할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옥수수 티밥 좀 갖다 줄게. 이야, 엄청나다. 이야, 세상에. 대단하다. 잘 대단. 보여요? 예. 안 보일 것 같아서.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시면. 예. 팁 5,000원입니다. 아유, 어디 사세요? 저요? 서운동이요. 아, 제가 서운동에, 1960년도 초에 거기 살았어요. 거기서 한 15년. 그 성당 앞에. 예. 제가 석교초등학교 26회 졸업생이에요. 오, 그래요? 네. 우리 아씨는 18회인데. 아이고, 대단하시다. 우리가 함벌초등학교에서 분교한 거예요, 거기. 아니, 주성초등학교에서. 전학 오신 거라고? 아니, 주성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넘쳐가지고 석교초등학교를. 아, 개교로 개교를 그쪽으로, 예, 한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는 운동회 소풍 가는 날은 무조건 비가 온다고, 저, 뭐, 그, 옛날로 말하면 소사, 지금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행정직 직원이. 뭐 이무기가 돼서 용이 되려는 걸 죽였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말 많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정하면 다른 학교들이 피한다고 그랬었어요. 오늘 옛날 얘기하네. 우리가 68년도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오늘 좋은 날 되세요. 네. 이따가 한번 잉어들 밥 주는 것 좀 찍어보겠습니다. 치매 예방수칙 333 3권 즐겨 권해 주세요. 운동, 식사, 독서 3금 참아주세요. 금 절주, 금연, 뇌손상 예방 3행 챙겨주세요. 행동하세요. 건강검진, 소통, 치매 조기 발견, 상당보건소 치매안심센터 201-4301에서 4315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야 23일 아프고 떠나자. 아,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이제 30년 운영 기간이 끝나서 청주시에 다시 반납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우 권사장 차. 이 티밥을 줘볼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티밥 먹는 잉어. 잉어들 오늘 아침 조식이 호텔 거보다 낫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애들 수명이 20, 30년이 넘는다는데 기른 애들은. 예, 애들이요? 예, 잉어가 오래 사는 애들은 오래 산대요. 아이고, 붕어들 애기들이 가까이 오도 못하는구나. 그래, 할아버지 간다. 오늘도
잘들 지내거라. 샬롬. 감사합니다.